자,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건문은 이거죠. 만약 무엇무엇이라면 이 조건문이고, 우리가 조건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참인지 거짓인지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가 있고, 영어로는 참을 true, 거짓을 false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고양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좌표 x좌표가 100인 지점에서 고양이가 멈추고 야옹이라는 소리를 내게 하고 싶다는 거죠. 예, 그걸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우선 x좌표가 100인 지점이 어딘가부터 살펴봐야 되니까, 자, 이 동작에서 자, 여기서 고양이를 x좌표를 100으로 주면 고양이가 x좌표가 100인 곳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럼 거기가 100인 겁니다. 자, 요걸 제가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바로 요 지점이 x좌표 10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x좌표가 100이 아닌 지점으로 일단 갖다 놓고요. 고양이를 앞으로 전진을 시키는데 제가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아이고, 여기가 이게 아니라 10만큼 움직이죠? 이렇게 하면 조금씩 움직입니다. 자, 근데 그때마다 제가 더블 클릭하는 거는 너무 귀찮은 일이니까 이 반복문을 통해서 제가 클릭하는 것을 컴퓨터에게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저 대신 컴퓨터가 무한히 반복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고양이가 요 정도 지점, 즉 x좌표가 100인 지점에 도착을 했을 때 고양이가 멈추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그때 조건문이 필요한 겁니다. 자, 제어에서 만약 무엇무엇이라면 이라는 것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바로 요 반복문 안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10만큼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고양이가 x좌표 100에 도착했는지 도착하지 않았는지를 바로 이 부분에서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일단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예. 그럼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x좌표, 고양이 x좌표가 현재 100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것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고양이의 x좌표를 체크하는 것은 바로 이 동작 안에 있는 것이죠. 자, 동작 안에 보시면 고양이의 x좌표 값을 알 수 있는 요것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죠? 고양이의 현재 x좌표 값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요것과 예, 자, 연산 안에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여기 있는 x좌표를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제가 100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고양이의 x좌표가 100보다 작다. 이거 좀 이상하죠? 이게 아니라 얘를 앞쪽에다 갖다 놓고 여기다가 100을 쓰는 거죠. 그러면 x좌표가 100보다 숫자가 크다면 참이고 작다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요거를 여기에다가 착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양이가 자, 다시요. 고양이가 여기 있는 10만큼 움직이기 위해서 조금 움직이고 여기 있는 걸 체크하겠죠. 그래서 현재 고양이의 x좌표가 뭐 지금 고양이가 약 마이너스 90 정도 될 건데요. 마이너스 90이니까 100보다 크지 않죠. 그럼 이건 거짓이 되면서 여기 있는 이 명령은 무시가 되고 그 다음 10만큼 움직이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고양이의 x좌표가 100보다 커졌을 때까지요. 그럼 고양이가 x좌표 100보다 더 많이 이동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고양이가 소리를 내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고양이가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을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해야 되나요? 고양이를 멈추게 하고 싶으니까 자, 여기에서 제어에 들어가 보면 반복문을 멈추게 하는 명령어인 요것을 요 안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라는 것을 선택하면 자, 고양이가
x좌표 100보다 큰 곳에 도착하면 참이 되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고 고양이는 야옹이라고 하면서 이 스크립트가 멈추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문이 실행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고양이가 x좌표 100보다 커지는 지점에서 야옹이라고 소리를 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명령에 의해서 고양이가 멈추게 됐죠. 자, 요게 바로 조건문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문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어떻게 동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을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이 조건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조작하는 데, 우리가 제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것을 잘 이해가 안 가면 몇 번씩 반복해서 보는 걸 통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를 꼭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래요.